포항과 안동을 오가는 31번 국도 죽장면 인근은 낙석 사고가 잦은 구간인데요. 최근 관리기관에서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주민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며 우회도로나 암석의 완전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성환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포항과 안동을 연결하는 31번 국도. 급커브길과 낙석 위험 구간이 많은 도로지만 가을철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어 일부러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 곳곳이 낙석이나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죽장면 인근 2km 구간에서는 지난해 낙석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난 10년간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잘 몰고 하면 한 20, 30년 걸려 다녔지만 언제든지 거기 가면은 그 치마도 보고 5번이나 또 그런 사고 안 당할까. 큰 걱정스럽고. 얼마 전 관리기관에서 10억 원을 들여 안전 그물망을 설치했지만 주민들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암석 주변의 나무를 모두 제거하다 보니 시각적으로도 더 위험해 보입니다. 이에 국토관리사무소는 최신 공법을 적용해 낙석 예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로 폭을 그 하천 쪽으로 한 차로를 더 넓혀가지고 산과 도로 사이에 한 차로 간격의 여유폭을 둬가지고 설령 낙석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도로에는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지만 주민들은 우회도로 설치나 암석의 완전 제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31번 국도는 지금 완전 외통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다른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이 제거를 하려면은 완전 전면 차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점진적으로. 도로 여건이 열악한 지방도와 시군도, 농어촌 도로에는 상습 낙석 위험 지역이 많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여전히 안전 예방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